솔직히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학교에서 내가 제법 잘하는 축이었는데 만화 관련 대학에 들어오니 나는 저기 지하 깊숙한 곳 미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대학생인데 벌써 공모전 수상을 하고 데뷔를 하는 저런 천재 동기들 사이에서 나 무엇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걸까?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건 학교 과제 정도뿐이라 열심히는 하지만 교수님들의 평가는 늘 비슷하다. 우동이는 열심히는 하는데 센스가 부족해. 이런 말. 26. 대학을 졸업했다. 학교 동기 재석이랑 희열이랑 나랑 셋이서 작업실을 차렸다. 뭐 작업실이라고 해봐야 보증금 1000에 월세 50짜리 낡은 다가구 주택 투룸이지만 그래도 있을 건 다 있다. 작은 방은 셋이서 모여 자는 침실, 다른 큰 방은 각자 컴퓨터로 작업하는 작업실이다. 밥은 주로 작은 거실에 함께 모여 다 같이 먹는다. 알바로 생활비를 충당하며 각자 공모전을 준비하기로 했다. 이야기를 대하는 깊이로나 센스로나 내가 저 둘에 비해 나은 것 하나 없지만 같이 하다 보면 자극도 받고 배우는 것도 많을 것 같다. 28. 작업실 생활 2년 만에 희열이 놈이 데뷔에 성공했다. 드로잉 실력은 약하지만 센스 있는 스토리랑 연출을 잘하는 친구라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도 남을 것 같았다. 오늘 밤은 데뷔 축하도 할 겸 햇반이랑 김치, 라면에서 벗어나서 치맥 파티를 하기로 했다. 정말 고생 많이 한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부러운 마음이나 시기 질투하는 마음보다 축하하는 마음이 훨씬 크다. 29. 작년 희열이에 이어 올해에는 재석이도 데뷔에 성공했다. 같이 공모전을 제출했는데 나는 예선 탈락. 재석이는 우수상을 받았다. 재석이는 희열이처럼 센스있고 트렌디한 작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생각이 깊은 만큼 작품에도 깊이가 있다. 아마 그 부분이 다른 작품들과 결이 달라 좋은 반응을 얻었던 것 같다. 오늘은 재석이 데뷔 축하 파티를 하기로 했다. 희열이가 오랜만에 맛있는 것 좀 먹자고 한다. 돈은 자기가 낼 테니 재석이 원고 어시스턴트로 도와주는 학교 후배 지은이랑 소라도 부르자고 한다. 여자애들 부르기에는 방이 너무 지저분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대청소도 하기로 했다. 오랜만에 맛있는 것도 먹고 여자애들과 이야기할 생각에 뭔가 두근거리고 설레는 느낌이 든다. 30. 나는 아르바이트는 관둔 지 오래고 요새는 재석이 연재작 어시스턴트를 하며 내 원고를 준비 중이다.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희열이가 작업실을 나간다고 한다. 이번에 연재하는 두 번째 연재작 반응이 좋아서 유료 결제율이 많이 늘었는데 개인 작업실을 차리고 어시들도 같이 데리고 작업을 하고 싶다는 이유에서다. 일주일에 몇백만 원씩 수익이 나기 시작했으니까 확실히 이런 곳에서 더 있을 이유는 없겠지. 우리도 더 잘 됐으면 같이 좋은 데로 옮겼을 텐데 조금 머쓱하기도 하고 그렇다. 어쨌든 친구가 잘 돼서 나가는 것이니 이번에도 작별 환송회 겸 축하 파티를 하기로 했다. 31. 공모전을 벌써 네 번째 떨어졌다. 이번 원고는 주위 의견도 많이 듣고 정말 공을 많이 들였는데도 떨어졌다. 이유를 모르겠어서 졸업한 지 오래됐지만 대학 다닐 때 존경하던 교수님께 원고를 보여드리며 고민 상담을 좀 해보기로 했다. 교수님께서 그동안 드로잉이 눈에 띌 만큼 많이 늘어서 좋은데 이야기가 진보하고 연출이 늘어진다는 말씀을 해주셨다. 아, 그놈의 이야기 센스는 대체 어떻게 해야 생기는 것일까? 교수님이 맛있는 저녁을 사주셔서 얻어먹고 작업실로 돌아왔다. 그런데 재석이가 할 말이 있다고 한다. 무슨 말인지 집 앞 투다리에서 맥주 한잔하며 들어보기로 했다. 작업실을 좀 더 좋은 곳으로 옮기는 게 어떠냐는 말이었다. 그리고 가능하면 먹고 자는 공간과 작업하는 공간을 분리하고 싶다고 했다. 작업실을 좀 더 좋은 곳으로 옮기고 먹고 자는 공간은 각자 구해서 생활하자는 말이었다. 당연히 나도 시설이 좋은 곳에서 하고 싶지만 지금 어시비만으로 작업실과 먹고 자는 집 보증금과 월세 모두를 충당할 수는 없다. 내 말이 들은 재석이는 작업실 보증금은 자기가 다 될 테니 작업실 월세만 반반 부담을 하자고 한다. 지금 집에 있는 내 보증금 3분의 1은 내 월세방 구하는 곳으로 쓰고 높아진 월세는 자기 원고에 채색 어시만 하지 말고 펜터치 어시까지 해주면 되지 않느냐는 말이다. 아, 일단 고민을 좀 해보겠다고 했다. 일주일 후 재석이랑도 결국 각자의 길을 걷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아, 5년 가까이 지낸 정든 이 집과도 이제 결별이라니. 그래도 둘 다 참 좋은 친구다. 가장 먼저 나갔던 희열이는 3분의 1씩 냈던 보증금 350을 여전히 가져가지 않고 있다. 나중에 다 잘 돼서 작업실 뺄 때 돌려달라고 했던 돈인데 재석이는 잘 됐으니 이제 나만 좀 잘 되면 되는데. 어쨌든 이제는 이 작업실 빼야 하니까 돈도 돌려줄 겸 오랜만에 희열이를 보러 가기로 했다.
히어리 작업실은 정말 깔끔하고 넓었다. 무엇보다 한쪽에 커다랗게 창문이 나 있는 게 좋아 보였다. 히어리놈 옷도 깔끔하게 입고 있고 어시스턴트 분들도 꾀죄죄하지 않고 회사를 출근한 것 마냥 깔끔했다. 히어리는 모레가 마감이라 바쁘다고 했지만 그래도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최근 어떻게 지내냐는 말에 지금 상황을 들려주었더니 자기 돈 350만 원은 지금 당장은 돌려줄 필요가 없으니 내 보증금에 보태고 나중에 대비하고 돌려달라고 한다. 그리고 내 원고를 자기가 아는 PD님들께 돌려봐 주겠단다. 32. 희열이가 아는 PD님들께 원고를 돌려봐 줬지만 유의미한 반응이 있었던 곳은 없었다. 지금은 500에 30짜리 방에서 재석이 채색 어시 일을 하며 버티고 있다. 다음 달 N사 공모전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다. 아마 이번 도전이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갈림길이 될지도 모르겠다. 아, 제발 잘 됐으면 좋겠다. N사 공모전 본선만 올라가도 N사 연재는 아니더라도 원고만 좋으면 다른 플랫폼들에서 연락이 오기도 한다던데 뭐가 돼도 좋다. 그냥 내 원고로 연재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번이 벌써 몇 번째 도전인 건지 희열이만큼 최고 인기 작가가 되는 건 바라지도 않는다. 재석이처럼 좋은 플랫폼에서 연재하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 그냥 내 원고로 돈을 벌 수만 있었으면 좋겠다. 제발. 제발. 다음 달. 밝은 햇살에 저절로 눈이 떠졌다. 오늘이 N사 공모전 발표가 있는 날이다. 밤새 친구들에게 톡이 많이 와 있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컴퓨터를 켰다. 핸드폰으로 확인할 수도 있었지만 왠지 부정 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컴퓨터로 확인하기로 했다. 합격자 발표 페이지로 들어갔다. 본선 진출 수상 목록에서 내 작품 이름을 찾을 수 없었다. 불합격이다. 다시 한번 내 이름과 내 작품 제목을 찾아보았다. 믿을 수 없었지만 몇 번이고 다시 찾아보아도 내 작품 제목은 찾을 수가 없었다.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 딱히 좌절감이 든다거나 화가 난다거나 하는 느낌이 없었다. 그냥 자리에 누워 눈을 감았다. 잠이 온다거나 했던 건 아니었다. 그냥 눈을 감았다. 몇 시간이고 그러고 있었을까? 배가 고파왔다. 냉장고를 열어 보았지만 한쪽 구석에서 말라 비틀어져 싹이 난 채소들 뿐이었다.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가 볼을 스쳐가니 정신이 조금 드는 것 같았다. 걸어보기로 했다. 여러 생각을 하며 무작정 걸었다. 전화기를 보니 부재중 전화도 여러 통 와있고 확인하지 않은 톡도 쌓여있다. 오늘은 그냥 사람들 연락을 받고 싶지 않아서 그냥 걷기만 했다.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제출한 준비했던 원고인데 이제 나 뭘 해야 하는 것일까? 이대로 포기하고 다른 길로 가야 하는 걸까? 포기하지 않으면 다시 또 1년을 공모전을 준비해야 하는 거겠지. 복잡한 생각이 다시 밀려 올라오니 뭔가 구역질이 올라오는 것 같았다. 다음날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밖으로 나가보니 재석이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걱정되는 마음에 재석이에게 전화를 걸었나 보다. 늦은 점심 밥을 먹으며 재석이에게 만화를 그만할지 계속할지를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재석이는 내 말을 제대로 못 들은 것인지 딱히 답이 없었다. 밥을 다 먹고 밖으로 나와 각자 집으로 향하려는데 재석이가 내게 명함 하나를 준다. 예전에 대학 시절 한 학기 만화 스토리 수업을 맡은 교수님 명함이었다. 스토리 작가님이라 그림 작가를 구하고 있을 테니 연락해보는 건 어떠냐는 말이다. 뭐 만화를 때려친다고 해서 당장 다른 할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교수님께 톡을 들었다. 교수님 작업실에 들어가 그동안 작업했던 원고들을 보여드렸다. 가장 최근 원고를 보자마자 교수님은 의외로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다. 이번에 기획 중인 원고가 하나 있는데 자기 스토리에 그림 작가로 같이 해보는 것 어떠냐는 제안을 해주셨다. 나는 조금 얼떨떨했지만 무슨 생각에서였는지 무덤덤한 대답이 튀어나왔다. 네, 뭐 그럴까요? 제이 교수님과 시작한 연재는 정말 배울 점이 많았다. 기획부터 참신했고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방식이나 연출법 등 군더더기 없는 깔끔함을 보며 정말 많이 놀랐다. 33. 교수님과 같이 연재한 원고가 영화화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한 권으로 내게 들어오는 돈은 2천만 원이라고 하셨다. 유료 결제율도 영화 개봉되면 올라간다고 하니 기대가 된다. 판권료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희열이에게 350만 원을 갚을 생각이다. 이자도 잔뜩 얹고 고마웠다는 낯뜨거운 말은 할 수 없으니 좋은 선물이나 하나 고민해서 사봐야겠다.
34. 교수님과 함께한 이 세계에서 돈가스를 만들어 주마가 성공적으로 완결이 났다. 유료 수익도 많이 났고 판권으로 팔렸던 영화는 올해부터 크랭크인이 들어가서 내년에 개봉 예정이라고 한다. 담당 PD님께서 다음 작품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시길래 아직 계획이 없다고 했더니 이번에 플랫폼에서 독립해 에이전시를 하나 차릴 생각인데 혹시 혼자 글 그림 다 해볼 생각이라면 자기한테 가장 먼저 보여달라고 하셨다. 35. 교수님께 어깨너머로 배웠던 기획법과 연출 등을 활용해서 새 원고를 만들었다. PD님의 반응 또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좋았다. 과하지 않은 섹슈얼 코드도 담겨있고 액션 장르라 기대가 크다고 한다. 자기만 믿고 기다려보라는 PD님의 말을 모두 신뢰할 순 없었지만 그래도 칭찬을 해주셔서 기분은 좋았다. 원고는 PD님의 비즈니스 역량으로 N사에서 런칭하기로 결정되었다. 37. 작품은 순항 중이다. 가끔 중위권으로 떨어질 때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예민해지지만 그래도 힘들었던 때를 생각하며 지금을 즐기러 노력하고 있다. 연말이라 플랫폼에서 작가 파티를 개최한다고 한다. 재석이랑 희열이에게 물어보니 둘 다 모두 참여를 한다고 한다. 이제는 서로가 바빠져서 따로 시간을 내지 않으면 쉽게 만날 수는 없게 됐지만 이런 자리에서라도 만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라 생각한다. 지금의 내 작품이 희열이 것만큼의 인기는 있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재석이 작품만큼의 깊이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그래도 둘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감사함을 갚아야 할 사람들이 참 많다. 하나씩 여력이 되는 한에서 조금씩 갚아 나가자.